근데 저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전략이 뭐냐면 북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입문하는 그런 용도예요. 일종의. 한국 사람들은 전부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 전문가인데, 저도 북한 전문가예요. 근데 전부 아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북한이라는 이 대상이요, 그냥 어떤 영토, 어떤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갖고 들여다보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가 알고 있는 북한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을 배우고 나서부터 들어왔던 이름이다. 다 알아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주제를 뺄수 없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 모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별이 내는 소리를 듣는데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별이 내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정작 별 소리를 몰라요. 북한이라는 게 우리한테 약간 그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작 북한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노스코리아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그러면 왜 알기가 어려운가부터 제가 오늘 강의를 출발할 텐데요. 북한이 알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 우리 옆집에 아파트 옆집이 있다. 그 집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집에서 어떤 가구가 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좀 들어갈 수 있어야지 알수 있잖아요. 북한이 쉽게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도 쉽게 나올 수 없게 하는 그 폐쇄라고 하는 그 폐쇄 이 클로저 하는 이 폐쇄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폐쇄의 심각성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북한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공포, 호러. 이 공포라는 것이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심각하게 당해서 그때 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뼈가 이렇게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한도뼈 있잖아요. 그 한도뼈, 이그 힙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힙 아시죠? 엉덩이뼈. 그게 이렇게 이제 그 금이 갔는데 한두달 동안은 하늘만 보고 이렇게 누가 이로 밥을 먹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고통 중에 뼈가 이렇게 그 고장난 그런 고통만큼 큰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 성경에서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그냥 돌아가셨다.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되는데, 왜, 아까 왜 돌아가셨다. 그냥 다이. 이런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게 나올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게 이제 크로스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이 박혔다. 그 뜻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뼈가 갈라지고 나서.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뼈 때문에 8주 동안에 못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 다 아, 사고를 당했다. 이런 거지.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영역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실존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이나 공포, 폐쇄 이런 것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실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공감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북한이 알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예요. 지금 사람들이 평화, 평화, 평화 그러는데, 과연 북한 사람들도 평화로울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저는 던져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집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초상화 그려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성사업이라고 그러죠. 닦고 깨지면은 수용소 가잖아요. 노래집에 그렇게 하고 사는데도 그게 평화로운가? 이런 게다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전 지금도 평화, 평화,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나쁘게만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아,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한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공감할 자세가 없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냥 무지기 때문에 용서 가능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포 학교에서 각자 나와서 발표할 때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키워드 7개를 뽑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목을 다시 하게 돼 보니까 체제 리더십 전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전망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하다가 아까 차에서 제가 이제 연습을 좀 했거든요. 우리 이제 그 여기 학생으로 같이 있는 우리 간사님 들어보라고 하고 연습을 했는데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전망을 마지막에 얘기할 때 저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올지. 제가 지금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이 강의 끝에 분명히 제 입술을 통해서 뭔가 북한을 잘 접근할 수 있는 퓨처가 보일 수도 있다. 저도 기대를 갖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 컴퓨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저희는 PPT를 쏘지 않고요. 그냥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는 방식을 택할게요. 지금 이제 한 시간에 정리하는 북한이의 체제 리더십 전망 이런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이 표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자가 좀 꼬였죠? 괜찮아요? 안 꼬였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화, 근대화라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숙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식민지가 되었던 1910년부터 지금 약 100년 정도까지를 봤을 때 나라를 찾아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또 독립을 하면서 제도로서의 근대, 또 근대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말하자면 왕정이 무너졌으니까 이 왕정 시대에 어떤 그런 제도로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대화시키는 그런 숙제를 하고 또 45년에 이제 일본이 나가고 나서는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막상 많은 건국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뭐 여운형 같은 사람, 건준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그 북한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죽었던 남로당 계열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이승만 노선하고 김일성 노선만 남았어요. 근데 이두 노선의 가장 큰 차이를 한 가지씩만 얘기한다.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70년 전에 나라를 1948년에 나라를 만들었을 때두 개가 북쪽과 남한과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개인과 전체인 것 같아요. 개인과 전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인디비주얼, 개인과 모두, 토탈, 전체. 인것 같아요. 잘 봤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아닌 것의 차이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게 얘기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한 주사파들도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유일지도체제와 같이 아니면 당지도체제와 같이 뭔가 전체의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의 차이일 텐데 제가 볼때 답을 미리 말하고 출발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이 있는 게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번 이 차이를 먼저 꼭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황장엽이라는 분이 1997년에 망명을 했었어요. 그 황장엽 망명 이후 20년이 넘었는데, 황장엽의 망명을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체 사상이 망명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황장엽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주체 철학, 주체 사상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황정엽 선생님하고 같이 그첫 방미 미국 갈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던 이제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그 남쪽 출신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네 분인가는 다 북한 탈북자였고,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꼭 데리고 가겠다 해서 제가 그때 같이 갔어요. 갔는데 참 재미있는 게, 그분이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뉴욕에 너무 가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뉴욕. 왜 뉴욕에 가고 싶냐? 그때 뉴욕을 못 가게 했어요. 워싱턴 호텔에 딱 거의 갇혀 있어요. 한국에서도 갇혀 있는데 미국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뉴욕에 왜 가고 싶다고 주장하냐면 개인주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를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 한국에서도 개인주의 있는데 뭐꼭그 뉴욕까지 가야 돼요,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이분이 그 당신 철학에서 싸워야 될 하나의 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개인주의였어요. 제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염색을 하고 갔더니, 만나러 갔더니, 아, 너 염색하지 마, 이러면서, 그거는 서양의 개인주의의 산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번박하게, 굉장히 거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떤 한 체제, 그 북한이라는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 자신 철학자로서 뭔가 굉장히 견고한 세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분이 개인을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객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그분 자신이 한 분의 개인이고 제가 또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이런 것은 그분이 도저히 소화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바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결국은 개인주의라는 것은 뭔가 서양의 소산, 이런 식의 생각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 선생님처럼 아예 그 인생 전체가 개인이 배타시 되는 이런 나라에 살았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전체주의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무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체와 개인이라는 틀로 봤을 때 완전한 자유를 갈구하면서 전체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조폭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신은 더 많이 자유롭고 싶다, 더 많이 나는 뭐 동성애 포함해서 더 많이 자유롭고 싶은데, 와, 북한에 가봤더니 아리랑 그 체조, 집단 체조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대상에서 빼야 되지 않나. 저는 황장엽 선생님이나 북한 탈북자들이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식의 사유법을 갖고 있는 사람,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도 다 허용해달라고 하면서 자유를 실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70년 동안 두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북한하고 남한이 수행했던 그 과제가, 한쪽은 개인과 자유를 배제한 근대화, 민주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추구했고, 한쪽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근대화를 추구했다고 하죠. 그 결과 한동안 우리는 그래서 남쪽이 승리했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얇기 때문이에요. 북한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거의 사르름처럼 아주 얇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만 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 왔던 권위주의, 신정체제, 군주,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있던 시대의 그 정치학인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없던 시대의 정치학이니까 지금 너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마키아벨리가 좀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좀 예쁘게 보려고 애를 쓴 사람 많거든요.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그 시원한 아나미 책도 있잖아요. 저는 그 책을 보면 마키아벨리를 막좀 사랑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16세기 마키아벨리 시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시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이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 이런 체험이 없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마키아벨리즘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라예요. 아주 과감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자기 뭐 공무부를 죽였다 해도 사람들이 뭐 이상한 생각 안 해요. 군주라는 게 원래 그렇지 뭐. 사두세자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100명 이상 죽였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거, 지난 시간에 어떤 인식을 결정하자. 우리가 지금 맨눈으로 보이는 세계 말고 어떤 안경, 망원경 이런 거 갖고 좀 다른 걸 보는 것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2탄이에요, 오늘도. 저희가 북한을 볼 때도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만 보면 안 보이는 게 존재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표를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북한은 산업화와 적화를 국시처럼 했고, 남한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국시처럼 했어요. 지금 2018년 됐을 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라고 온 세계에 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지금 외교관들이, 대사님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북한은 산업화와 적화에 성공을 했나? 저는 산업화는 확실히 실패한 건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은 왜냐면 사람을 자력으로 먹고 살게 못해요.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력으로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북한 경제는 한단어로 말하면 흡혈 경제예요. 외부에서 계속 피를 수혈해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 피라는 건 현금이죠. 현금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 70년 수혈을 공포와 폐쇄를 통해서 한 나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는 실패를 했어요. 그럼 적화는? 제가 생각할 때 적화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 1988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했는데요. 198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합니다. 1988년 이후에 노르스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상당수는 굶어 죽었어요, 이미.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도 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988년 이후에 태어났더니 집에 이미 차가 있는 거예요. 다 집에 차가 있고, 서민들도 차 끌고 다녔어요. 뭐, 중고 르망 이런 거 있잖아요. 포니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어요. 88년부터 마이카 시대가 왔고, 아파트에 산 사람들 많고, 뜨거운 물.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대. 그 이전에는 끓여서 썼어요. 모르죠, 지현 씨. 그런데 그 선진국 이런 지표를 만들 때, 뭐,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나, 아니면 대학을 갈수 있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지표로 봤을 때전 세계 1%도 안 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좀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9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참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집이 가난해도, 상대적으로 가난해도 나라가 상당히 부유해졌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정반대가 됐어. 정반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매우 심각한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 그게 더 나빠진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1988년 이후에,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했고, 북한은 1989년에 세계 축전을 했거든요. 임승용 씨가 북한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올림픽에 대한 대항마로 북한이 세계 축전을 열었어요. 이때 돈을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 북한이 경제가 더 몰락을 해서 배급을 못하게 됐어요. 배급이 지연이 됐어요. 여러분, 배급을 안 주면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 얼마까지 견딜 수 있어요? 맥시멈이 두 달이에요. 배급이 없는데, 불과 두 달, 석 달이 배급이 끊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숫자가 거의 100만, 200만, 300만까지 갔던 게 1994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1994년부터 한 98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죽어나왔어요. 우리가 안 보여주니까 모르는 거지, 동영상이 없으니까. 인육도 먹었죠. 식인육. 부모가 자식을 먹는 이런 일도 절대 소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 실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북한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신 북한에서 이렇게 호되게 치르면서 배급이 없이 사는 법을 사람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람 배급이 없이 살게 됐다. 이게 많이 심각한 얘기예요. 이것까지 제가 지금 키워드를 계속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배급이 없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령님이 내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준다. 이제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던데 저거 싫어요. 관리하지 마세요. 제 삶. 제가 알아서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준다. 절대 굶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 믿음이 깨지면서 우상도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1988년 이후에 북한이 급락을 했지만은 나라 자체 쇠락을 했죠. 뭐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그 동구권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동구권이 망했기 때문에 뭐 빌릴 데도 없어. 돈을 뿔 데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88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굶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신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내면 속에 신들이 깨지니까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포를 배가시키죠. 엄청난 공포를 배가시켜서 한때는 김정일 시대에는 그냥 군수 정도도 아니면 군 경찰 정도도 바로 사형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뭐 장마당에서 엄청나게 공개 처형이 일어났죠. 지금도 공개 처형이 있지만은 말하자면 88년 이후의 북한이라는 것은 굶기 시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각자 내면 속에 신들이 떠나면서 그 신들이 잡아두기 위해서 매겨주지는 못하면서 그들을 잡으려면 뭐 갖고 해야 돼요? 공포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그 이 속살 같은 것을 보지 않아요. 정말 하늘은 들여다보겠죠. 하늘에서는 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한 사람들과 공감하겠다라는 이런 각오 없이는 절대 볼수 없어요.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그러면 제가 1988년 이후에 남과 북의 숙제가 달라지는데 합리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합리화. 그리고 남쪽은 선진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저는 1988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어떤 강타했던 어떤 흐름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서태지와 아이들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음악이. 제가 그때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새로운데, 그러니까 트로트나 뭐 이런 클래식 같은 세계에 있다가 정말 새로운 어떤 비트를 느끼는데 이게 오래 갈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마치 각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각자에게 들어있는 어떤 깊은 욕망을 잠깨우는 그런 북소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88년 이전에 북한도 전체주의적이었지만 남한도 상당히 전체적이고 상당히 공동체적이었어요. 사람들 전체 공부로 이렇게 줄딱 세우고요. 우리 88학번, 89학번 이러는 세대는
1점 가지고 대학을 결정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1점 단위로. 모든 과가 줄을 쫙다서 있고, 대학도 다서 있고, 전 인민이 성적으로 줄을 서 있던 시대예요. 돌이켜보면 지금 봤을 때는, 아, 우리도 참 만만치 않게 전체적인 시대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남쪽은 어쨌든 그88 올림픽 성공과 함께 상당히 부자 나라가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욕망들이 마구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선진화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어떤 욕망이 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는 좋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좌파들도 사실 한국을 더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개인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더 신장시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걸 진보라고 불러왔어요. 더 후퇴시키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은 북한 때문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 더 진보적인 기획을 해 나갈 거예요. 동성애 이런 것도 거의 서구 수준으로 동성 결혼도 아마 통과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심지어 주체사상까지를 모두 도구로 썼거든요. 도구로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걸 그냥 신념으로, 신앙으로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신념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낸 거죠.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파만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지금 좌파들도 괴로워요. 제가 좌파는 아니지만 알수 있어요. 좌파들도 이 난국을 어떻게 뚫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딱 세워놓고 당신 김일성이야, 이승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지. 난 김일성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분명히 예전에 김일성이 용웅이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남과 북이 전혀 다른 숙제를 가지고 20년 이상 거의 30년 정도를 서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중이에요. 한쪽은 각 사람들이 내면 속에 군주가 떠나는, 신이 떠나는, 우상이 떠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이제 스스로 먹고 살고 많이 탈북들을 하고 개간들을 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고 북쪽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뭐 엄청난 그 욕망의 해방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우울과 자살과 종류는 다른데 상당히 양쪽이 모두 재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인구 절벽이란 말도 사람들이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됐잖아요. 사람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웃 간에 참 친했거든요. 지금 이웃 사람들 인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미안해요. 뭔가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삶을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이 공동체가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 많이 느꼈어요. 차라리 그냥 수령님이 낫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독한 차원까지 흘러간 것, 그것도 재난은 재난인 것 같아요. 지금 양비론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헷갈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북쪽은 각 사람이 합리화되는 수령님이 정말 무슨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나. 북한은 그런 신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김정일이 나가면 갑자기 태양이 이렇게 빛이 지금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맨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소풍 갔는데 이렇게 빛을, 태양빛을 주셔서 참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이런 신화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신화들로. 제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노래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정말 기가 막혀. 와, 저런 게 믿기나? 그런 게 정말 많은데 믿고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좀 사라지고 있겠죠. 어쨌든 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합리화 속에 들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강의는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요. 한쪽은 남쪽에서 주체사상파가 돼서 북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데 동참해서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부정을 하면서 민족 그러면서 통일을 하겠대요. 도대체 그 통일은 무슨 통일인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인가? 아니면 김일성 민족 통일인가? 좀 헷갈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물음표를 크게 표시한 것은 아무도 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뭔가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5천만이면 5천만이 결단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는 자유를 잃어도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 민족을 선포하고 수령님 동상 앞에 절을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사람 없는 것 같죠? 많아요. 농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해요. 종북이 어딨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지금은 아 그렇게는 못 살아. 난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자유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소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난생 처음으로 겪고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제가 한 시간에 북한을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폐쇄적인 북한 이 도대체 우리랑 어떻게 다르게 살아왔나? 이것을 제가 약 10분 안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제가 그냥 작성한 거예요. 어떤 북한 관련된 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북한을 바라볼 때 일반 그 북한 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들은 최소한만 참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이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공적인 자료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연구서를 잘못 보거나 북한을 잘못 연구하면 무조건 침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참안 좋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아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북한 연구를 할 때. 그 너무 사람들 체험만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이모셔널해지고 이렇게 너무 감성적으로 바뀌어갖고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공적 자료를 잘 의지하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을 때는 이 20개 정도 이 정도 키워드를 먼저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한국 역사는 여러분 대충 안다고 생각하시고, 북한 역사를 제가 이제 1945년 해방 같이 출발했어요. 남북한이. 그때부터 볼게요. 48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했죠. 북한은 일단 자기들은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비슷한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지만,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건국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거의 쓰는 일이 없어요. 대신, 정부 수립 99주년 이번에 했죠. 그 70주년을 이렇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경축은 하는데요. 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등장을 했어요. 의미 있어요. 자기들은 이 나라가 인간을 해방시키는 휴메니즘. 북한은 휴메니즘 나라예요. 휴메니즘 나라. 북한은 정말 휴메니즘 나라예요. 사람들이 북한은 휴메니즘 나라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상상을 해봐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여러분이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이세 가지로 이렇게 디바인, 굉장히 신적인 영역이 있고 동물 같은 아 동물이 두 번째는 휴먼 인간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애니멀 라이크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세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밥 먹어야 되니까 동물 같은 거 분명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동물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이게 굉장히 신적인 영역이죠. 디바인한 영역이 있죠. 불교라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 신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이 그럼 휴먼, 그러니까 디바인하지도 않고 애니멀 라이크하지도 않고 휴먼, 이 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혹시 인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굉장히 신적이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웃한테 뭘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착하고 사랑하는 이런 뭔가 디바인한 영역 제외하고, 뭔가 동물적인 거, 뭐, 이런 게뭘 먹고, 뭐, 아니면 뭐 배설하고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휴먼한 이런 영역 있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 혹시 인식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을 여러분이 접근할 때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체제를 처음 만들 때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욕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처음 나라를 만들 때. 뭔가 동물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배제하고 싶어 했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적인 방종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북한은 동성애 하면 아주 극형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그리고 우리가 뭐 먹는 거 밝히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정말 북한 사람들 사료처럼 먹고 살잖아요. 배급할 때 강냉이 얼마 이렇게 뭐 옥살이라는 게 강냉이 쌀이거든요. 먹는 거안 중요해. 뭔가 이렇게 먹고 식 의식주 이런 차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기독교부터 없앴잖아요. 1947년, 8년에 성경 전부 없앴어요, 이미. 교회부터 없애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나라. 어쩌면 진짜 북한이 말하는 사람 중심은 이걸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철학적인 나라인지 몰라요. 대동강 로얄 패밀리라는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1960년대인가에 그 동남아 쪽에서 국가 원수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잘때뭐 여자를 들여보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북한이 그때만 해도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뭐 성접대하거나 초기 북한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막 처음 울고 하다가 큰일 났다 해서 청소한 아줌마를 넣었다가 그 사람이 뭐 엄청 화를 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책에. 사실 근데 북한을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북한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만들 때 뭔가 인간이 해방되는 뭔가 유토피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실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평등법도 그냥 만들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념적인, 철학적인 그런 구조물로서의 국가를 건설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 다 무시하면 북한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식 세계에서 진짜 휴먼한 거가 뭔지 저는 근데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북한의 이 휴먼이라는 차원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북한 그림을 들여다보고 알게 됐어요. 북한 그림. 북한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똑같은 나체도 어떤 것은 음란화,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음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똑같은 발가벗은 옷인데, 그 그림인데 막 수십억이야, 수백억이야. 라파엘의 뭐 이런 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형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뭘까? 이 밸류, 이 가치가 어디서 올까? 근데 북한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신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없어요. 음란도 안 보여요. 너무 기계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이거를 빼니까, 신성도 빼고 동물도 빼니까, 인간 기계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림이 그래요. 음악은 더 그래요. 음악을 듣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 국가를 만들 때 신도 배제하고 동물도 배제하고 인간 중심, 휴매니티. 야, 우리가 생각하는 휴매니티는 북한하고 되게 달라요. 우리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말했던 천부 인권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라는 개념을 세계 인권 선언이 딱 이렇게 정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휴매니즘, 인간 중심 이런 것도 뭔가 굉장히 천부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천상의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유 습관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종교도 신성도 배제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뭔가 동물 좀 먹는 거 집착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게 북한이 나름대로 권장한 인간 상이었어요. 동의한 사람이 많아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좋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런 북한의 그 인간 중심 사회가 사실은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숨은 히든 히스토리는 북한이 이런 인간 중심 사회, 국가가 사실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95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화를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새로운 이 디비니티가 생긴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디비니티지만 김일성 수병 체제를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김일성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그이 해외 순방을 하고 돌아왔더니 막 사람들 소련파 뭐 연안파 이런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김일성을 한 사람의 동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큰일 났네. 1956년이 그래서 김일성 체제가 가장 위기에 처했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종파주의를 반당 종파 분자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피해 숙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엄청나게 지식인들을 이제 숙청하게 되니까 그 대안으로 김일성 김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우상화 경쟁이 생긴 거예요. 그 북한 우상화 경쟁의 거의 그 최고 하이라이트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과 동생 김영주 간의 우상화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1974년이 되면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자. 절대와 신조와 무조건화 이렇게 되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김정일보다는 김영주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경쟁을 해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결국 아무리 동생이 잘 우상화를 해도 권력은 아들한테 줬죠. 그 아들이 최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권했어요. 김일성한테. 아, 장남이 권력은 갖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지금도 최현 집안이 북한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죠. 최현의 아들이 최용해요. 근데 지금 그게 74년이잖아요. 그리고 74년에 그래서 유일사상 10대 원칙 체계가 완성이 되면서 후계자가 사실은 결정이 됐는데 커밍아웃을 한 것은 80년이에요. 커밍아웃하기 전까지 김정일이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했던 가장 큰 못된 짓이 뭐냐면 일본 납치, 일본인 납치, 외국인 납치. 아주 젊었기 때문에 그 당시 김정일이 그냥 이렇게 쇼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선전선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 납치를 해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간첩을 난파시키잖아요. 그래서 깐수라는 간첩은 파키스탄인으로 왔고, 진웅방이라는 간첩은 말레이시아인으로 왔고, 마유미 아시죠? 김현일은 일본인으로 왔고, 김정일이 70년대 말에 했던 작품이에요, 그게. 그 우화 같은. 나중에 신상옥 씨, 최은희 씨, 납치도 그런 비슷한 컨셉에서 만든 거야. 새로 후계자가 되고 뭔가 영화 같은 그런 나라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김정일이 하고 딱 커밍아웃은 한게 80년이에요. 북한은 사실상 당대를 이때 하고 그동안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조선노동당의 나라가 끝났어요. 조선노동당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중국이나 소련에 있는 공산당 비슷한 시스템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비슷한 그런 도구를 갖고 있고 모양도 비슷하지만 실질은 정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하지 않고 철저한 이런 왕정 같은 공산주의의 유례가 없는 그런 봉건 왕조 같은 나라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80년 이후에 잘 보십시오. 이게 참 북한의 불행한 얘기인데 더 무서운 후계자가 등장했는데 다른 러시아, 소련, 중국 같은 데는 다 어떻게 됐냐면 자본주의로 시작한 거예요.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76년에 죽었죠. 7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덩샤오핑 시대에는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그렸기 때문에 김정일이 본격 등장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일이 우리가 중국하고 달라서 이 조선, 북한이라는 데는 너무 영토가 작아. 그리고 남한도 있어.
조금만 잘못하면은 우리 다 휩쓸러 가. 이런 식의 상상을 했기 때문에 마른 시장을 했는데 더 심각한 폐쇄를 시도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84년으로 갔어요. 지금 많이 왔어요. 84년에 가면 하병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병법이 뭐냐면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을 좀 본떠 가지고 자본주의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한 거예요. 84년에 이미 이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복잡한데 김일성, 김정일이 이걸 하는데 주로 어떻게 누구 돈을 썼냐면 일본 돈을 썼어요. 일본이 일본 교포들을 거의 9만 3천 이상 거의 10만 가까운 사람들을 뭐 준납치죠. 유인해서 납치를 해갖고 왔잖아요. 북한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족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 가족들의 돈을, 현금을 이렇게 끌어온 거죠. 그래서 북한이 거의 이제 경제가 이때 망했어요. 북한은 본격적으로 경제가 망한 게 75년이에요. 그것보다 더 전에 망했기 시작했지만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그 모라토리엄은 75년부터 굉장히 본격화됐어요. 근데 북한은 어쨌든 스스로 무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서 돈을 돈을 그러니까 수혈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다한 거예요. 위패, 북한의 최고 특산물이 이조지폐예요. 슈퍼노트, 최고의 달러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국가만 살수 있는 화폐 제조 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패, 그 북한 평성에 평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성에 그 특산물이 이조지폐예요. 그다음에 마약.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 사람들 얼음이라고 그러죠. 얼음. 너무나 심각한 마약. 이 현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의 눈물겨운 노력이 80년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일본 조총련 기업들이 민족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착한 마음으로 북한에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병법으로 기업을 해보는데 희한하게 이 북한이라는 데는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당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뭘 아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뭐 건축을 할 때도 이 건축가가 해야 되는데 당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는 이만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원양 어선 같은 데도 전부 다 당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자본주의 되겠어요? 자본주의의 혁신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병법이 말만 하병법이지 일본 사람들의 돈만 싹 빨아먹고 전부 망했어요. 그때 북한에 들어갔던 그 일본 굴지의 교포 기업이 사쿠라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기가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는 그때 비슷할 때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승장구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80년대 주요 제가 이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이 그 이제 한국이 올림픽을 한게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한국이 올림픽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은 한국을 정말 얕잡아봤어요.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근거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는데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시는 8.58, 칼8.58 테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8.58 테러가 뭐 북한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사파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때 그런 대자보를 썼던 사람들이 반미청년회에서 충남 도지사가 나왔잖아요. 안희정 씨가 반미청년회 출신이거든요. 한두 명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데 전국 대학가에 전부 다칼8.58 납치범 마유비는 조작이다. 이것은 안기부 작품이다. 이런 대자보를 붙였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88년 대한민국의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이에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보고 동국권 나라들이 다 충격을 받고 문을 다 열었잖아요.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체코, 뭐 폴란드 줄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몇십 년이 국가 실험을 했더니 북한은 완전히 굶어 죽는 나라, 남한은 엄청난 나라가 돼 있는 게 이렇게 언커버가 된 거죠. 엄청난 충격이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 됐거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1988년 이후에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해외여행이 이때부터 자유롭게 됐죠. 전혀 새로운 사회를 체험하고 있고, 88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런 차이들을 아는데,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지금 이 세계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틀딱이라고 욕하고, 요즘에 틀딱이라 그러면 저번에 나 임플란트 하는데요?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돈 있어, 임플란트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컨트라스트, 이런 대조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88년 이후에 그 세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민주주의가 되게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명하지 않아요. 불행히도 북한은 그때부터 너무나 엄청난 몰락을 하다가, 사실은 92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92년 전에 있었던 나진 개방이라는 것은, 나선 개방, 제가 잠깐 썼던 게, 합영법이 실패했고, 91년에 김일성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식 개방도 한번 시도해보겠다 했는데, 나진 선봉을 개방한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갈수 없는 곳이에요. 나선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부러 홍콩 근처에 선전을 열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자본주의 물결이 너무 그세게 들어올까 봐 저기 두만강 끝에 사람들 잘안 가는 곳에 개방을 한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완전 실패했죠. 김일성이 정말 나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굶어 죽이기까지 하고 싶었나? 그렇게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참안될 일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뭔가 발버둥을 친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진 선봉 개방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기분 좋게 개방한 것이 아니라, 체제 위협이, 이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북한은 기가 막힌 체제 유지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알 수도 없어요. 산수 차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 북한의 체제 유지 이 공학을, 저는 공학자가 아니지만,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잘안 틀려요. 김정일이 어떻게 된다. 김정은이 어떻게 된다. 김정은이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에 갈 때도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엄청나게 고민하고 뭔가 한번 틀어지겠지만, 딱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 오지 마. 이렇게 되니까 아마 내일 전화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유엔 총회에 갈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산을 다 하거든요. 싱가포르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에 그 리스크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래도 안전이 보장이 된다고 봤을 거고요. 아마 그 계산이 안 나와서 유엔까지, 뉴욕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 이번에 유엔 총회를 가면, 저건 아니면 방미를 하면, 생각을 많이 바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진짜 김정은 나름대로는 항복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면서 북한에서 권력을 변화시키려고 결단할 거다.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 굉장히 없어요. 싱가포르 가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북한이 뭔가 선택을 할때 항상 이 계산을 해요. 체제의 위협이 오는 정도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이 계산을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본능적인 계산이에요. 정말 악마 같아요. 기가 막히게 계산해요. 그래서 지금 70년을 버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호구죠. 다 속아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칼럼을 통해서 개성공단 닫아버리세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할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닫을 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그 개성공단 진짜 닫았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 결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제가 그때 그 새로운 시대가 생각, 열린다고요? 열렸어요. 예, 왜 열리냐? 왜 열리냐면, 그게 그 계상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그 이전에 했던 그 체제 유지 공약이 깨져버렸어. 일정하게, 내탕금 비슷하게, 그 북한이 최소한의 체제 유지 비용이 필요한 어떤 그 액수가 있어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변수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너무 길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도저히 한 시간에 할수 없는 강의를 준비해 왔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해서 나갈게요. 지금 이제 잘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92년에 유엔 가입을 하게 됐어요. 김일성 나름대로 이것 말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의하고 싶어요. 이 유엔 가입, 동시 가입이 어떤 우리 한반도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이 유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너무 꼬이게 됐다. 차라리 그때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을 하지 않고 그 이승만 노선을, 그러니까 북진 통일 노선이죠. 차라리 유지를 해서 북한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버텼으면 이렇게 두 국가처럼 되는 그런 사유법이 없었을 텐데, 사실 그때부터 지식인 계열에서는 모두 두 국가를 살기 시작했어요. 두 국가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유엔 가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헌법 3조와 4조 같은 것은 전부 다 한국가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북한도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엔을 가입하고 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 얘기만 해도 너무 길어서 제가 얘기를 생략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유엔 가입으로 두 국가가 된 것을 인정하지만, 훨씬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리고 그 부속 도서 이 3조에 의거해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아무런 절차 없이 국민이 되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유엔하고 상관이 없이. 솔직히 유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유엔은 그냥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엔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지식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사파들은 헌법 3조와 4조를 없애고 싶어요, 계속. 지금 MPK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지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데 제가 조금 계속할게요. 그리고 94년에 김일성이 극적으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비밀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2시간짜리예요. 왜냐하면 김일성 사망의 그 타살설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연한 사건은 아니다. 김일성 사망은. 이때 김일성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김정일이 권력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가 완전 도산한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그런 나라를 준 거죠. 그 나라를 붙들고 이제 김정일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됐냐면, 그 이전보다 더 악한 체제를 만들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좋다. 자기 아버지 무덤을 8억 9천만 달러? 3년 옥수수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무덤 치장한 데 써버렸어.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그 임바미얼에서 미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러시아 기술로 한 거예요. 소독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잘 닦고 있을 거예요. 더 강고한 김일성 우상화를 통해서 더 강고한 공포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굶어 죽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1990년대 북한 역사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기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1997년 황정엽 망명. 황정엽이라는 사람, 북한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주체 사상을 만들어준 사람, 아주 고상한 체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와, 근데 황장엽 선생님은 저하고는 정말 가까운 분이었지만, 황장엽 선생님하고 제가 상당히 심각한 논쟁을 몇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선생님 그리워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망명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천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황장엽 망명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황장엽 망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북한이 이와 입술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유일사상 그리고 주체사상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끝으로 보면 표가 안 나요. 왜냐하면 김일성 주체사상 또는 김정일 주체사상이라고 말하지 황장엽 주체사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이런 그 이데올로그 역할은 항상 황장엽 선생이 했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했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했고 북한에서 황장엽 선생님은 텔레비전만 키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철학자. 국가적으로 추앙받는 철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망명을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철학화되어 있는 철인 정치를 표방했던 북한에서 철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일사상밖에 남는 게 없어요. 수령 절대주의. 황장엽 선생님은 그것을 수령 절대주의라고 했고 그때 대한민국에 북한을 추종했던 주사파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배운 주체 사상은 황장엽 철학이었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주류 주사파는 우리 주사파는 김일성 수령이 아니야. 황장엽 주체 사상이었어.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이었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복잡해져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그럼 좋아요.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령 절대주의만 남은 북한에 대한민국이 이제 접근을 시작해요. 그쵸? 접근을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5시간짜리 강의잖아요. 넘어갈게요, 근데. 다 아니까. 그리고 2004년에 육자회담. 육자회담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북한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뭘로 버티냐? 핵으로 버티겠다. 공포, 폐쇄, 이런 것 가지고는 주민을 어떻게 해보지만은 이제 주민들을 맥시멈까지 괴롭히는 방법이 우리 핵이 있어! 이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육자회담이 바로 핵체제, 핵시스템을 만든 사건이죠. 그이핵 레짐이 지금까지 가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 속에 들어있는 깊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건 꼭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타임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지금 핵 레짐이 지금 20년 지속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북한의 이 속셈을 아는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것 같으세요? 예? 하여튼 헷갈리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저도 좀 마음이 힘든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트럼프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김정은이 트럼프를 나를 구해줄 아저씨처럼 말해요, 항상. 트럼프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종전도 안 해주고 이런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막 덕담을 주고받아요. 땡큐, 막 그러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건 최소 2시간이에요.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트럼프 다 알고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트럼프의 워딩을 계속 분석을 하거든요, 저는. 트윗을 통해서 계속 날리잖아요, 말을. 그 중에 국제법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거래할 때 흥정 때리는 말 있죠? 영어로 퍼프라고 하는 거. 대부분 퍼프밖에 없어요. 트윗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니면 그 미국법적으로 진짜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북한 체제의, 그 미국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대로 만든 거야. 사람이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만든 게 미국이에요. 말하자면 트럼프가 막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 얼마 전에 밥 우드우드가 그렇게 썼잖아요, 책으로. 저널리스트는 다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못해? 이렇게 이런 법을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막또 사인을 해. 말하자면. 굉장히 독특한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그 절대 권력의 사람들을 하고는 그런 종류하고는 달라요, 미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독특해요. 인간은 절대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 체크 앤 밸런스 이런 권력 분립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나중에 미국 강의할 때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에서 과연 지금 모르고 이것을 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진하면은 정말 트럼프가 순진하면은 펜스를 부통령으로 하며 안 그래요? 울고문으로 막 유명한 해스펠을 CIA 국장으로 하며, 매티스, 캐리, 가장 매파 중에 매파인 사람들을 포진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2004년 무렵에 시작됐던 이핵 레짐이 지금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끝낼 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잘 가고 있나? 저는, 별로 선택권이 없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이렇게 비판을 잘안 하는 이유예요. 현재로. 말을 좀 함부로 하지 않고 싶어 해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악몽.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햇볕 정책 3기 같은 정책을 했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햇볕 정책 3기 같은 거 하겠다 생각했고, 개성공단 없애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금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대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리고 핵 문제가 재개됐을 때, 핵실험이 진행될 때, 제가 칼럼을 통해서 개성을 그냥 다 들어가는 칼럼을 강력하게 쓴 적이 있어요. 저만 쓴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썼어요. 정말 다드시더라고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약간 먹을 거 대줘가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았던 이 정말 대한민국이 이 사건으로 해서 호시절이 끝난 거야. 북한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좀 대줄 테니까 너네 좀 조용히 뭐 굶어 죽든지 뭐 수용소에 살든지 그런 심리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런 합의가. 지금도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제발 가만히만 있어주면은 좀돈좀 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합의를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 개성공단을 다진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 이제부터 김정은이 예상 못해서 그때가 2016년 봄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대통령 탄핵이 됐지만은 몸부림을 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서 이 기간이 어떻게 이제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에 나설 거라고 봤어요. 제가 이제 이 과정에 있었던 많은 탄핵 관련된 사건들은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좋아요. 지금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018년이 됐어요. 한번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빨리빨리 제가 정말 10분 만에 할수 있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한의 체제 유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7개의 키워드를 제가 갖고 온다. 첫 번째가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예요.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는 그런 제도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능한 어떤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는 전체, 하나는 개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남한이 꼭 개인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요.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대적으로 개인은 아니죠. 우리는 나름대로 전체도 있고, 부분도 있고, 전 좋은 체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하는 기준은 이민을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미국에는 가고 싶어, 괜찮아. 유럽 괜찮아, 살수 있어. 중국 좀 생각해 볼게. 이민까지는 잠깐 여행은 괜찮아.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만 살아야 돼. 전 대한민국 살고 싶어요. 저는. 좋아요, 이 나라 되게.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개인도 살아있고, 공동체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고, 그런 사회예요. 근데 북한은 적어도 시스템이 와해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북한을 설명하는 단한 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 초등학교부터 죽을 때까지 이 조직 속에 살아야 돼요. 소년단부터.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 포함해서 조직 비슷한 체험을 해봤어요. 대한민국도 비슷한 거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북한과 같은 그런 조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수장이 누구예요? 원래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권력을 뺏고 나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장했어요.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누구나 다 알았어요.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부장은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이 죽고 나서는 누구예요? 김정은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해요. 채용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사실상 권력을 채용해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김정은이 왜 권력을 나눠주지? 고민해 봐야죠. 지금 이건 북한 전문가도 몰라요. 지금 김정은 시대가 그 이전 시대랑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근데 조직 지도부를 왜 김정일이 손을 놓지 않느냐? 조직 지도부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설명한 방법은 달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조직 지도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유일사상 10대 원칙,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뒤에 나와요, 여러분. 저기, 그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생활총화 아시죠? 생활총화. 이런 종류를 이제 관장하는 게 조직 지도부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유일 지도체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국정원 같은 게 지금은 이제 국가보위성이라고 그러죠. 이 국가안전보위부라고 그랬어요. 국가안전보위부 지금 이름 바꿨지만 국가안전보위부의 요원들도 이 조직지도부의 그 손아귀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큰한 덩어리 일이 뭐냐면, 대남적화 이런 거 빼고, 제가 이제 지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북한 국정원. 그러니까 국정원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네.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하죠. 비슷한 일이에요. 정보 관련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도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이제 세인트폴 사람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요. 그래갖고 내가 요즘에 좀쌀 없지? 내가 쌀은 좀 대줄게.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를 포섭을 해요. 은하풀로. 그래서 이제 정말 성실해 보이는 우리 여기 문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 선생님 제가 정기적으로 얼마씩 드릴 테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쭉 여기 옆에 있는 아가씨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게 남편.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아들을 안 해. 이렇게 하고는 이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하자면 이그 수령, 이 사람들에 대해 관련돼서 말하는 것만 보고해달라고 말해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그두 분이서 대화를 하다가, 야, 너 그거 알아? 그성 이름 들어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수령님이 다른 아들이 있대. 북한에서 사람들이 김정남을 몰랐어요. 그 말하면 잡혀가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런 것만 딱 골라내요. 그걸 1호 사건이라고 그래요. 말 한마디 근처에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50명 정도 간호를 하면서 그 사람이 20명 정도를 맡아주는 거예요. 따르면 다 괜찮아. 막 욕해도 돼. 뭐 자기 세포비서 욕해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근데 딱이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핵심부 이들에 대한 언급만 딱 골라내요. 그게 1호 사건이에요. 그것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조직 지도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이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식은 몰라도 부부는 안 믿어요. 부부는 보고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호 사건에 걸리면은 이혼하면 끝나요. 내 친구 중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던 친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갔지만은 엄마가 안 갔어요. 엄마는 그냥 이혼해서 남았어요, 평양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대요. 원망도 많이 되고. 철저히 혈연만 가지고 혈연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갈 때도 반드시 애한 명은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연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굉장히 정말 악마적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조직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만큼 쉽게 북한을 이해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제가 북한에서 국가보위부의 그이 지도를 했던 분을 직접 이렇게 그분 책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제가 자세히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래요. 국가보위부 지도원 한만명 있으면 몇 명까지 관할이 되는 거예요? 만명 있으면? 계산 빨리 안 나오죠? 천만 나와요. 50명씩 하고 그 50명이 20명 보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고 그리고 만명 있으면은 그러면은 1,000만 나오잖아요. 뭐 애들 뺄 테니까 한 1,000만 정도를 감시 2,000만에서 감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배급은 이만 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 제가 말하는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한때 이 사람들을 배급도 못 주게 됐어요. 90년대에. 그래서 북한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체제 그 유지 비용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한 20만 정도만 그중에 핵개발하는 사람들, 아니면 북한 체제 유지해주는 사람들, 한 20만 정도만 관리하면 되지, 뭐 2,000만까지 매개 살 필요도 없어요.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북한이 이 개성공단이 없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엄밀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감을 잡으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북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을 잡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팩트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겠어요. 지금 잘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7번인데 율사상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품을 지녀야 한다.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는 또 뭔가요? 북한에서 이 고상함이라는 것이 수령에게 나오는 걸로 상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의미가 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율사상 10대 원칙이 일종의 종교 정전처럼 됐는데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이에요. 일상이 장악되어 있어요. 이 종교로. 모든 공적인 건물의 15% 정도는 이 연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김일성 교회. 교회예요. 교회랑 똑같아요. 정성 사업 많이 해야 되고 양말 신고 들어가야 되고. 아주 아름답게
치장해야 돼요. 외국에 있는 뭐 외교부 같은 데다 있어요. 그 대사관 같은 데도. 혁명 역사 연구. 학교 당연히 있죠. 모든 공공기관에 이런 종류의 공적 건물의 15% 정도는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이 있다. 심지어는 뭐 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실, 김정숙 혁명 역사 연구실 계속 만들고 있죠. 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북한이 말하는 이 체제 유지 시스템이라는 게떠 있지 않아요. 철저히 일상을 다 이렇게 관할을 하게 돼 있어요. 넘어갈게요. 아, 그러면 주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주체입니다. 도대체 황정엽 선생님은 망명을 하면서 그 유일사상, 수령 절대주의는 내 철학이 아니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그의 철학인가? 이거 한번 들어보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 세계 발전에 특출한 산물이기 때문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지금 우리가 주사파 주사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주사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한정희 선생님께 주체 사상에 대해서 가장 쉽게 들은 게 이거예요. 사람이 정신력만 똑바로 가지면 레이저 같은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단다. 나는 유학을 할때 이틀에 한 끼만 먹었어. 그것도 생사를 이렇게 담가놨다가.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제가 쫓겨났어요. 사실은 난너못 가르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좀 짓궂고 좀 약간 개그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황 선생님이 저한테 꼭 주체사상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을 때왜 완강하게 거부를 했냐면, 사람이 뭐 운명의 주인이에요. 살아보니까 아닌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얀마에 갔더니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러더라. 아, 종교가 무언 희망을 주겠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인간이 고상해지는 게내 철학의 목표야. 인간이 고상해지는 것. 지금 봐요. 우리가 제가 이제 휴먼 라이크 하다. 인간이 그 자체로 고상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철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고전반에서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고 플라톤을 공부하면 이 고상함, 고결함에 도달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누가 고상해요? 다 죄인이죠.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굳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존엄해져야 되는 그 정도까지 절대적으로. 저는 그건 포기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황정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전 얼마 전에 만났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뉴스에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욕실에서, 약간 목욕하신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알몸으로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이, 아, 이분은 당신의 사상처럼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길을 가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먼저다. 계속 사람 먼저. 동물이 먼저는 아니죠.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한국에 전국에 붙어 있어요. 1980년대 NL 운동권이 꼭 수령 절대주의는 아니지만 이 철학의 영향 속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권력을 형성했다는 뜻이죠. 물어보고 싶어. 다 전화해가지고 종로구청에 사람 중심 종로가 뭔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원래 그 출발은 물질과 의식의 선차성이라는 그 유명한 막스 그 유물론 논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인간을 의식보다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너무 기계로 만드니까 나중에 주체 철학을 했던
그 황장엽 선생님은 인간이, 사람이 세계에 대해서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인식론을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유물론에서 상당히 관념론으로 바뀌어요. 관념론으로 바뀌는 게 좋은데 그 관념의 주인공이 나선 거죠. 황장엽 선생님 주체 사상을 끌어와서 기가 막히게 유일사상 우상 체제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황장엽 선생님이 기여가 없나? 없을 리는 없죠. 다만 한 가지 저는 황장엽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 철학에 대해서는. 먼 훗날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올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과연 이런 철학,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런 철학, 이런 철학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뭐 대통령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시장을, 한국이 지금 마켓을 사람이 지금 헤집고 다니거든요. 최저임금 막 10%씩 올리고 있어. 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최저임금이 좋으면 10%더 올려봐라. 너무 간단하다. 왜 10%만 올리냐? 20% 올려라. 얼마나 간단하냐? 이 시장의 세계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수준이 있는 근사한 합리성이 통하고 있는 세계예요. 한 사람이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자원봉사 같은 거예요. 저렇게 어중이 떠중이가 뭘 한다고 막 모여들어가지고 질서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이 다 돌아가요.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인대요. 정말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종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감각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중심 주체라는 게 시장도 왜곡시키죠. 교육도 왜곡시키죠. 정말 지금 한국을 심각하게 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주체 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정당 정치인들이 이 영향권에 들어있어.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뭐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인간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북한의 시장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시장이 도대체 생길 수가 없어요. 결국 북한의 시장을 만든 것은 주체 사상이 아니라 대아사였어요. 그 주체 사상의 나라가 더 이상 매개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장마당이 생긴 거죠. 지금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 워낙은 북한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장마당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규모가 커졌을 뿐이에요. 엄청나게. 원래는 합법적인 시장이 언제나 있었고, 그건 농민시장이라고 부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농민시장에 확대된 것이고, 오른쪽은 평양에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은 북한의 시장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시장 경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경제는 중요한 것이 돈을 남겨가지고 투자를 하고 파이를 키우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마켓 이코노미잖아요. 마켓이 어떻게 자본주의는 아니죠. 시장은 뭐 유사 이래 지금까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그 북한 시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대신 북한에 있는 시장이 김정은 체제랑 싸우고 있는 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북한에 엄청난, 막 정말 몇만 단위로 장사를 하는 이런 시장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북한이 변화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시장이 없이 체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장은 적이에요. 외부에서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가면 다시 옥죄일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 시장에 대해서 김정은이 만든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정말 북한 사람들은 모독이에요. 2009년에 화폐개혁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키워드예요. 2009년에 있었던 이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북한이 화폐 개혁을 90년대에도 했어요. 90년대에도 했는데, 여러분, 북한에 있어서 화폐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감을 딱 가져야 되는데, 북한이 처음부터 늘 화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거였냐면, 쌀을 배급을 하잖아요. 배급을 할때 그냥 배급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배급을 해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돈. 다시 말하면 북한 돈은 영어로 이렇게 하드 크런시가 아니에요. 진짜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명목상의 돈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 내에서는 이 돈이 어느 정도 기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아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북한 돈이 이렇게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일본 엔화라든지 중국 이엔화라든지 달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북한에 다시 말하면 진짜 외화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정권을 계속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과의 전쟁이에요, 내부에. 시장과의 전쟁.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9년에 있을 때이 화폐 개혁은 시장의 승리로 끝났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했고, 또 탈북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유입을 시켰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성이 있고, 많이 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서, 오늘부터 네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은 내일부터 만 원이다. 이런 개혁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체로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만 원이지만, 대신 그만큼 월급도 좀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상은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1억이었는데, 내일부터는 1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1억 모았는데, 내일부터 그돈 100만 원이야. 정부가 말하면 많이 자살하죠. 실제로 많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10만 원이 하루아침에 1,000원짜리로 변하고,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했다. 소식이 빠른 무역업자들이나 단간부, 고위층들은 이미 달러나 위안으로 교환했으나 많은 조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완전히 몰락했다. 화폐개혁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국권 지폐들이 떠다녔다. 사람들은 지폐를 모두 강에 버리고 그 강물에 빠져 자살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재산 지키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화폐개혁이 완전 실패가 된 거예요. 사회만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폐개혁 리스트 그 일정을 쭉 했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화를 전면 금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김정일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세습을 완료하기 위해서 화폐 경제를 없애고 다시 배급 경제로 바꾸려고 시도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김정일이 아들한테 물려준 권력이라는 것은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권력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죽은 거예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권력이 이것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김정일은 아버지한테 도산난 경제를 물려받았지만 공포로서 어떻게든 헤쳐나갔잖아요. 김정은은 공포를 가지고 헤쳐나갈 능력도 없어진 거예요. 이미 민간 부분이 생겼던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뭐 형을 갖다가 말레이시아 공항에 죽입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부터는 저희가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정은이 그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하고는 다른 북한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보루는 핵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괴물처럼 성장한 시장과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현실이 아니고요. 남쪽을 우리 밥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김정은 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 개성뿐만 아니라 개성, 저희 해주도 열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주 열고 개성 열고
엄청난 자금 유입되면은 김정은은 다시 체제를 정비할 거예요.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그리고 지금 그 유엔사 해체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유엔사 해체하고 한미동맹 거의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면 남한은 이제 안보 다 무너져요. 식은 죽 먹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답은 이겁니다. 북한은 적인가?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북한이 적이 아닌데, 적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동포인 사람들에게 적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통제하고 폭압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인 북한 사람들의 적이 있어요. 수령이라고 말하고 자기만 절대 존엄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북한 사람들의 적이 아닌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적은 우리의 적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적이 아니다. 맞는 말일 수 있죠, 당연히. 북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통일을 빨리 안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북한에 살고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 틀림없죠. 그러면서 절대 적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굴면 난 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 친구의 적은 적이에요. 근데 지금 내 친구의 적과 한 통속이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게 보일 일은 없죠. 만약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북한을 접근할 때 북한은 참 다른 곳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르게 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합리화돼서 우리랑 많이 비슷해졌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월한 점도 갖고 있어요. 더 생활력이 강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남한 북한이 정치적으로 빨리 하나가 안 되더라도 같이 상당히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 될 수는 없다.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이 법치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가치 세계를 지켜야지만 북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다. 저는 전 국민적인 이런 각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낯선 시간, 25시 같은 시간을 살고 있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사실 처음에 제가 쉽다고 말했지만 어려운 강의였어요. 저는 마음이, 영혼이 그래도 이렇게 공감을 할수 있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죽든 살든 내가 중요해. 자기는 맨날 뭐 성적인 해방이 어떤 개방, 진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배를 빌려서 대리모, 그래서 애를 낳는 그런 사람들, 정말 자기의 극점 아닙니까?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리모의 인권은 생각 안 하나? 그게 뭐 반백해 주는 건가? 그럼 노예하고 뭐가 달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공동체 저 바깥에 둔 북한이라는 곳을 정말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랑은 참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사랑은 참 자신이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고 싶다. 딱그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각자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을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아주 깊은 그 영성 속에서 들여다보자. 좀 그런 의미에서 이한 시간 넘는 북한이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